안녕하세요. NTV모토 이형석입니다. 오늘은 알파인스타와 디젤 콜라보한 아키오 라이딩 스니커즈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알파인스타의 크롬 라이딩 슈즈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 있는 제품을 디젤만의 컬러로 다시 재해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쪽에 알파인스타 로고가 크게 있는데 이 아키오 슈즈 같은 경우는 이쪽에 그 A 로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A 스타일스라고 알파인스타의 로고가 박혀 있고 안쪽에 디젤 로고가 네, 크게 그려져 있고요.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엔트라사이트 그리고 브라이트 레드 한 컬러만 저희는 주문을 했어요. 블랙이랑 뭐 그레이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보기에 힘들 것 같아서 지금 해당 컬러만 주문을 했고요. 제가 주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지금 이 빨간 끈 있죠. 이 빨간 끈과 이 빨간 포인트. 이 빨간 포인트에 반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주문을 한 다음 끈을 검정으로 바꾸면 너무 이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검정 끈을 검정 끈을 지금 껴놓은 모습이고요. 이 끈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엘라스틱 끈으로 요거는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시거나 온라인에서 주문하시면 요거는 저희가 포함해서 서비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포인트가 너무 이뻐요. 검은색 끈에 빨간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한눈에 반해서 주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반한 포인트들을 고객님께 좀 안내 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원치 않으셔도 제가 서비스로 나갈 거고요. 이 끈을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컬러는 원래는 다섯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 한 컬러만 했고 사이즈는 6부터 14 그래서 240 정도 되는 사이즈부터 310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265 사이즈, 41 사이즈를 주로 신는데 해당 제품 41 사이즈 정확하게 맞습니다. 42는 조금 커서 걸을 때 좀 헐떡이고 40 사이즈는 너무 타이트해서 피가 좀 안 통하는 느낌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41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고 이 제품 특징이 42.5 혹은 40.5 같은 약간 애매한 사이즈도 나오긴 하는데 저는 하여간 41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았고요. 이 제품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지금 일단 디자인 포인트들인데요. 기존 제품에서 달라지는 이 디젤 그리고 뒤축에 이 로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까지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이 빨간색 포인트 다 디젤에서 디자인된 제품이고요. 이게 보호대 같은 경우는 바깥쪽 복사뼈, 안쪽 복사뼈, 그리고 앞코, 뒤축까지 해서 네 군데에 이제 횡방향 충격을 먹어주는 TPF라는 시스템까지 들어가서 다섯 군데로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어보니까 걷는데 전혀 무리 없이 내가 딱 보호받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앞코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얇은 플라스틱을 열 성형했기 때문에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 나면서도 동시에 딱딱한 느낌이 들고요. 뒤쪽 같은 경우도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TPF. 이게 공식 사이트에도 이제 디젤 사이트에도 안 써져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횡방향 충격. 횡방향의 충격을 이제 잡아주는 기술로서 이 뒤틀림이나 깔리는 거에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네, 이 제품도 오스라이트 밑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 시 굉장히 편안하고 좀 쾌적한 라이딩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깔창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에서 디테일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이 제품 C인증 1111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조는 베트남에서 하고 있네요. 디자인은 디벨롭드 인 이탈리아. 네, 디젤도 이탈리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웃솔은 합성고무로 이루어져 있고 중창, 미드솔 같은 경우는 PU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보시면 자, 붙잡고 밀었을 때 힘을 아무리 줘도 네,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립감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내 기어 넣는 곳에서 기어 레버에서 움직이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오셔서 한번 신어보시고 경험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검은색 끈, 엘라스틱 끈을 드린다는 게 자크가 없어요. 안쪽에 여기에 있어야 될 자크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자 저희가 추가로 챙겨드리는 엘라스틱 레이스로 신발 끈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포인트 한번 오셔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젤의 디자인은 요즘도 굉장히 핫한 브랜드라 한번 신어보시면 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제나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거나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NTB 모토 이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